에그리트 씨는 괜찮을까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면 나을 겁니다. 다만 계속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모르겠군요. 당분간은 내가 에그리트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했다. 레오니트 씨, 그가 안정을 취할 때까지 이 버려진 요새는 내가 지킬 것이다. 자네들도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당분간은 에그리트 대신 내게 말하게. 그럼 난 가보겠네. 오, 왠지 좀 나긋나긋해졌다. 그만큼 위치의 무게를 느끼고 있으신 것이겠죠. 저번에 실수건도 있고. 어찌됐건 에그리트 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군. 뭐? 버려진 요새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모두들 알겠지만 에그리트가 쓰러진 지금 우리 나시 부족은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런 와중에 불길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 이 버려진 요새 안에 군의 스파이가 있다고. 스파이라고? 슈발만 씨, 왠지 주위 눈치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 요새의 내부 사정을 군에게 몰래 전달한 배신자가 있는 것 같다. 저 스파이가 누군지 알아요. 아를레, 그게 정말이요? 지난밤에 저 붉은 머리의 인간이 군의 병사 이야기한 걸 봤어요. 그런 일이... 슈발만 씨, 어떻게 된 거죠? 아니,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인간들 역시! 감, 에그리트와 나시 부족을 배신하다니! 잠시만요, 저희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이 인간들을 당장 우리에 집어넣어라! 반가운 얼굴들이 들어왔군. 그러고 보니 우리엔 이놈이 있었지. 이놈이라니. 이 오델로님은 이름 석자만 들어도 옆나라 군대들이 호금을 처릴 위인이 되실 분입니다. 이 와중에도 전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네요. 아니, 왠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내 기분 탓인가? 당연하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시긋시긋한 곳에. 아무것도 아닐세. 가끔씩은 이런 곳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 이제 어쩌죠, 슈발만 씨?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좀 당황스럽군. 천천히 빠져나갈 방법이나 오해를 풀 방법을 궁리해봐야죠. 설마 아일로트 차례 이전에 그 방법을 쓰려는 건 아니겠지? 그건 절대 안 돼요. 똑같은 수법을 연속해서 쓰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확실히 이전에 그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었긴 했습니다. 다시 쓰고 싶은 강한 유혹을 떨치기 힘들군요. 뭐야? 이곳을 빠져나갈 비책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레니트 씨, 죄송해요. 이런 상황에 처하셨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여러분을 믿고 있어요. 분명 언젠가 오해가 풀리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레니트 씨. 그래,
언젠간 내 오해도 풀리겠지. 아저씨는 아니거든요. 이봐, 자네. 왜 그러시오? 밥은 언제 나오는가? 배가 너무 고프다네. 거참, 밥 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밥 타령이요? 이래서 인간들이란. 늙다 보니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네. 좀 어디 꽁쳐둔 거 없는가? 아, 정말 귀찮게 좀 굴지 마시라니까. 누구냐?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내가 놈의 눈치를 끌어서 망정이지. 자칫하면 들킬 뻔하지 않았는가? 어서 날 이곳에서 꺼내주게. 어서 본진으로 돌아가라. 말 안 해도 나간다 이놈아. 아니, 란더슨 이놈이 왜 여기에? 그 아저씨 벌써 도망간 모양이네. 이런, 이게 어찌된 일이야, 로벨리아? 밤이 어두워서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애는 오델로만 갇혀있었다고 하였는데. 그래, 뭔가 자질이 생긴 모양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델로를 구해주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오블루스를 내놔라, 란더스! 거참 성질 급하긴.